앞으로 대통령님의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미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적어도 가족 생활비만큼은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지인의 사비로 산 옷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특활비로 활용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럼 언론은 김건희 씨에게 달려가서 특활비로 옷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라고 할 겁니까? 안 할 거죠. 아무도. 이제 곧 퇴임할 권력이라서 만만한 거예요? 당선자는 무서운데? 그런 건가요?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그 수많은 옷을 어떻게 개인 돈으로 샀겠냐는 의혹에서 출발한 이 옷값 논란입니다. 이제 청와대가 즉각즉각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파장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청와대는 모든 옷을 개인 돈으로 샀고 특수활동비는 안 썼다라고 했는데 몇 가지 부딪히는 점이 있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이 의상들을 전부 사비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을 텐데 어떻게 하셨지?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궁금증은 가질 수가 있겠죠. 개인의 사비로 산 옷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특활비로 활용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모든 그 기간 동안 구매한 의류나 장식물은 다 사비로 구매한 것이다. 카드로 직접 구매했다는 예, 얘기도 있던데. 아, 물론 사비가 카드로 구매했다는 얘기. 예,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훈 의원님. 네네. 어제 저희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한복장인과 구두 명장에게 김정숙 여사가 5만 원권 현찰로 뭐 한복장인은 700만 원 정도 되고 구두장인에겐 뭐 수십만 원 정도를 결제했다. 현금 문치, 현찰로 전액 결제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세금 개선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했다. 어젯밤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오늘 또 새롭게 보도해온 내용은 영수증 요청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 또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김정숙 여사 옷값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청와대는 조금 갈수록 길을 잃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논란이 시작된 이후에 청와대가 한 세 가지 정도 해명을 했습니다. 첫째, 특활비 쓰지 않았다. 예. 아, 둘째, 의전비는 썼을 수 있지만 그 의류비로 내진 않았다. 아, 셋째, 사비로 다 냈고 카드로 계산했다. 그런데 이런 청와대 해명이 직접 물품을 판매한 분들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고 있죠. 첫째, 카드가 아니라 현금을 받았다. 7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현금을 받았다 하고 그러니까 청와대는 아 그 현금 영수증까지 끊은 거다 했지만 현금 영수증? 그런 거 받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청와대가 지금까지 해온 설명은 다 무엇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지금 가장 그 핵심적인 대목은 바로 현금으로 700만 원, 300만 원씩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 현금, 그러면 그 계산한 날에 과연 김정숙 여사의 계좌에서 700만 원이 인출되고 300만 원이 인출되고 150만 원이 인출됐는가? 그 내역을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면 도대체 5만 원짜리 현금, 특히 영수증도 필요 없다. 그런 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연상시키죠. 그렇게 쓰는 돈이 특수활동비고 그렇게 쓰는 돈이 출처가 불명확한 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해야 되고 특활비든 의전비든 청와대 내 돈 가운데 사비가 아닌 것 중에 의류비로 지급된 것이 있는지 그 부분도 밝혀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와중에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지원받은 의상이나 협찬받은 의상도 있다고 그랬어요. 한두 개는 공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 공개한 거 말고 공개하지 않은 내역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잘못하면 김영란법 위반 알겠습니다.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이 의혹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현찰로 전액 결제했다. 일부 사례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도록 지시했다. 아니다. 한복장인 A씨 일부 언론과 보도해서 영수증을 내가 왜 끊어준 자냐. 요청한다면 지금이라도 끊을 수 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나왔고. 반박의 재반박. 언론과의 청와대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노동 교수님. 이 단 한 사례, 뭐 한복장인이든 구두 명장이든 단 한 사례만 보고 모든 의상과 장신구들을 다 현금으로 구입했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한 사례를 통해서 뭔가 조금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이것도 청와대가 좀 더 설명해야 할 부분입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김 여사의 그 옷값, 뭐 장신구값 이런 것을 특활비로 지급했다거나 예. 국가 예산인 공금으로 썼으라고 믿지 않습니다. 정말로. 네. 믿고 싶다 그런 게 아니고 믿고 싶지 않다가 아니고 정말 안 썼으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조심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야당 시절에 얼마나 특활비 문제 제기하고 그죠? 박근혜 정부 때. 네, 박근혜 정부 때 야당 민주당 야당 시절에 거기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에 대해서 얼마나 또 뭐 이렇게 비판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되느냐 하면서 참 민망한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은 청와대가 해명이 너무 질서가 없습니다. 예. 무질서하고 앞뒤가 안 맞고요. 처음에는 그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특활비 공개할 수 없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이제 김정숙에서 옷값까지 이게 나왔잖아요. 예. 그럴 때 국가 이익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뭉뚱그려버렸어요. 그럼 보통 사람은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특활비에 그러면 김정숙에서 옷값이 포함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게 왜 국가 이익이야? 으흠. 국가 안보야?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식적이라면. 예.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니야 사비로 냈어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사비는 당연히 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금으로 냈다는 게 나오니까 현금이든 카드든 사비는 변함없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청와대 해명이 자꾸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특활비는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김정숙에서 옷값, 특값을 쓰지 않았다. 왜? 사비니까. 그리고 사비로 쓴 것은 공개할 수 없다. 공개할 의무가 없는 거니까 사비라면. 예. 이러고 해서 질서 있는 해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노 교수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안 썼고 다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다. 탁현민 비서관은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까지 했죠. 모든 의상은 개인 비용을 들여서 카드로 구매했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어제 앞서 얘기했던 현금 뭉치로 결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아니 현금이든 카드 결제든 다 개인 돈으로 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이제 그 노동일 교수님하고 다르게요. 저는 사비가 아닐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사비가 아닐 걸로. 왜냐하면 이게 그 세 가지 이유를 들면 첫째는 이제 그 사비로 썼다면 굳이 그 천만 원을 현금으로 이게 뺄 이유도 없고 제가 보기 빼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게 천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면요. FIU라고 금융정보분석원 있죠. 예. 통보까지 됩니다. 어떤 분이 현금 천만 원 이상을 어떻게 인출합니까? 근데 이제 물론 말씀으로 죄송한데 특정 사례, 뭐 구두장인이나 그 한복 명인을 만났을 때 장인을 만났을 때 특정에서 모두 합쳐서 천만 원을 인출했다 이런 정황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한복이 700, 300, 예. 구두도 이게 그 한 150 정도 있는데 제 말은 이게 700이든 뭐 1000이든 이걸 이게 현금 체크카드나 신용카드가 있잖아. 대통령이 카드가 없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걸 현금으로 왜 뺍니까? 빼면 이게 통보될 수도 있고.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게 그 영수증 우리가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쓰면 이게 세금의 공제도 받잖아요. 예. 대통령도 연봉이 한 2억 3천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영수증을 요구해서 세금 공제를 왜 안 받습니까? 이거는 이게 탈세해 보면 방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현금 거래라는 게. 예. 그래서 이 카드를 장려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급여를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 결제한 날짜에 내역만 내면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700만 원이든 뭐 1000만 원이든 현금으로 이게 인출한 게 있느냐? 그럼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럼 사과합니다. 근데 그 인출한 내역을 내면 간단하게 소명이 되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개인 비용이기 때문에 꼭 그거를 소명해야 될 의무는 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이게 처음에 그 현금 결제가 나오기 전에는 예. 소명 의무가 없다 생각했는데 현금으로 이게 결제한 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아주 이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는 이게 그 입증 책임이 바뀔 수 있다 봐요. 이제는 이제 그 대통령 측에서 청와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증거를 가지고 소명할 의무가 생긴다. 왜? 현금 결제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소명해야 된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은 법적으로 봤을 때 어제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현금 뭉치로 결제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저희 뉴스탑10 첫 출연하시는 권지웅 비대위원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한복 뭐 구두 장인 말고도 또 다른 디자이너 A씨에게 김정숙 여사가 맞춤 옷을 제작하고 이걸 받았는데 옷값은 정액으로 받았고 가격 결제 방식도 공개할 수 없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보좌관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부분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 문제 제기가 어떤 것을 근거를 가지고 제기되는 문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옷값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월급 등으로 전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확인되지도 않고 예. 그리고 그것이 특별 활동비로 지급되었다는 정황도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옷을 여러 벌을 바꿔 입었고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냐는 의혹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선 그게 정당한가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저는 지금 이 논란이 특수활동비랑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사실은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사실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이 쓰여지는 것 자체가 정당한가에 있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특수활동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직 법령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는 공개할 의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검찰 등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개할 건가라는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지만 지금 이 건을 특수활동비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저는 대통령을 모욕 주기 위해서 계속 이 이슈가 다뤄지고 논의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지웅 의원님 말씀은 대통령 월급으로 이게 충분히 감당 가능한 옷의 금액이나 옷의 벌수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 현금 영수증 처음엔 카드로 결제했다가 나중에 현금 뭉치로 결제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청와대 측에 단순한 착오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옷의 구매라고 하는 게 아주 뭐 신중히 그 증거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되는 물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명이 사실은 일부 예를 들면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의혹이 제기되는 본질 그건 좀 지엽적인 문제다. 네,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로 예. 옷값이 지급되었다는 정황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데 예. 아주 그것이 기정사실인 양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현금이든 카드 결제든 개인 비용으로 낸 것이다. 청와대 오늘 입장이고 뭐 일부에서는 영수증 얘기까지 영수증도 발행해주지 않았다는 한복 장인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이와 관련해서 오늘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걸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고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왜 투명하게 공개를 못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수활동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검사를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퇴임을 40일 앞두고 불거진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옷값의 특수활동비 전용 의혹은 안타깝고 민망합니다. 사비로 부담했다면 법원에 공개하라는 판결에 왜 불복했는지, 국익 때문에 비공개를 왜 운운해 일을 키웠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정치권도 오늘 꽤 뜨거웠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사비로 부담했다면 왜 항소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고 전역 전 의원은 신용카드 안 쓰고 현찰만 쓰는 게 떳떳하지 못한 돈이라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도훈 의원님, 네네. 청와대 수석이었던 윤영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장인들의 작품인 한복, 의복과 구두를 현금으로 한 거는 예를 갖춰서 구입한 것이다. 뜬금없고 저급한 공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의? 그게 이걸 설명하는 논리가 되나요? 한번 예의를 한번 찾아볼까요? 천안함 그 저 폭침은 누가 한 짓입니까? 물어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말이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우리 천안함 용사의 어머니에게 김정숙 여사가 던졌던 그 눈빛을 보면은 저는 그런 예의를 전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건 인상 비평이고 사실관계는 아닙니다. 이도님의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아마도 그 이런 예의보다는 우리 국민들은 아마도 출처가 대단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저는 다수의 우리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현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됐거나 또는 특활비라든지 의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사용했다는 게 드러나면 이 문제는 굉장히 확산될 수밖에 없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왜 이렇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문제를 그 저가 크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중국의 고전 한비자에 보면은 어떤 나라의 왕에게 그 상아로 만든 젓가락을 그 선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선물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왜냐? 상아로 젓가락을 쓰게 되면은 상아 젓가락에 맞는 금쟁반이 필요하고 상아 젓가락과 금쟁반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아주 진귀한 요리들이 필요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국고를 낭비하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 하나 보면은 아 저런 옷을 그 입는구나. 그러면은 가구는 어떻게 쓸까? 청와대 생활은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서민의 민생 이런 거와는 동떨어져가지고 청와대 안에서 디자이너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옷을 사고 주고받고 이런 생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청와대는 역시 우리 국민과는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 있구나. 이런 걸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항상 늘 그래오셨듯이 팩트 위주로 조금 더 논평을 부탁드릴게요. 서정혁 변호사님. 예. 전역 전 의원은 떳떳하지 못한 돈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윤영찬 의원은 이게 저도 패션업계 취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뭐 고가의 옷 장인들 이게 통상 현장 분위기에서는 현금으로 드리는 게 예의를 갖춘 것이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역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오히려 저는 물론 현금 주면 경우에 따라 탈세는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영수증 발부가 안 되면. 근데 그게 예의는 아니잖아요. 예의는 이제 그 카드로 결제해도 충분히 예의는 갖추는 거지. 저는 뭐 현금을 주야만 예의를 갖춘다? 이거야말로 궤변이 아닌가?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어린애들 뭐 세뱃돈 줄 때는 빳빳하게 5만 원짜리 세돈도 주지만 저는 이게 명장분한데 빳빳하게 5만 원짜리 세돈으로 1,000만 원 갖다 줘야 예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게 그 항소 이야기가 조수진 의원님이 했거든요. 만약에 처음부터 사비로 뜨뜻하게 했다면 왜 굳이 재판까지 가고 항소 대법원까지 항소를 왜 합니까? 그냥 이게 사비로 썼다 이런 식으로 공개해버리고 하면 되잖아요. 굳이 저는 재판에 응소를 하고 또 이게 1심 판결이 졌는데 항소까지 하는 게 이게 뭔가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이게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일가족이 아예 뭐 카드를 안 쓰거나 카드가 없다면 또 이해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뭐 치약도 본인 돈으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쓰는 카드가 있는데 굳이 이 부분만 카드를 안 쓰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옷이 얼마나 이게 기밀이면 영수증까지도 요구 안 하고 왜 영수증을 받으면 세금 공제를 받거든요. 일단 뭐 그 한 사례이긴 합니다.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거고요. 앞으로 이제 그 옷이 뭐 네티즌들이 한 170벌 이상 이게 오니까 네. 다른 제보도 이게 지켜봐야 되겠죠. 권지웅 의원님, 국민의힘 쪽에서는 떳떳하지 못한 돈이라고까지 규정을 하는데 물론 사비를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 민주당이나 청와대 생각에서는 그럼 뭐 개인 비용 내역을 다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쪽의 의혹 제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의 이 의혹이 예. 정말로 예를 들면 영부인의 공적 의무를 넘어서는 어떤 업무에 음흠. 공금이 사용되었다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예. 혹은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책임져야 될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지금 이 의혹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 정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벌의 옷이 있었다는 것과 네. 그것이 특수활동비이지 않겠냐는 것 이상으로 음흠. 특수활동비랑 그것이 연결된 바가 없는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너무 개인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건 저는 무리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카드를 사용했는가 아니면 현금을 사용했는가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도 생활 세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현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때로는 그 결제 방식을 현금을 택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어떨 때는 예. 저희가 되려 카드로 결제하고 싶다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의 영역인데 그것 자체가 문제인 양 다뤄지는 건 역시나 본질로 연결되는 게 아닌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개인이 어떤 물품을 구입한 것 모든 것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예.